미국.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어디예요? 여기 캘리포니아 LA 근처. 아, 캘리포니아 러브? 네. LA에서 한 시간 떨어져 있어요. 아, 그래요? 영어를 못하네. 일단 선생님 맡겨드릴게요. 잠깐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너무 이쁘신데? 네,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다음에. 네.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한국 나이로 39? 80년생이거든요. 생일이요? 12월. 음력으로 11월 17일. 성이? 성씨가 뭐예요? 권. 성씨만? 원? 네? 원씨요? 권. 권씨. 네, 성이 권. 네. 참 아까운 사주다. 경신생의 17일 권씨 우리 기준님. 사주가 네. 원래는 교수. 어? 네. 박사. 네. 공부 조금 더 하지 그랬어요. 아, 남 앞에서 서야 되고요. 남 앞에서 서야 되고요. 남 앞에서 네.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 고쳐야 되는 의사. 의사나, 뭐, 예를 들자면, 교수. 네. 이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사신다. 네. 내가 말한 직업으로는 안 살고 계신다, 그죠? 예, 그쵸, 그쵸, 예. 근데 포부가 컸어. 포부가 컸는데 어째 이렇게 꿈을 접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길을 들어서서 이러고 있나? 멀리 해외까지 해외에서? 그러게요.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아, 저 지금 그냥 비즈니스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치과기공소? 아, 치과기공소. 조금 네. 의사보다 약간 부족한 치과기공서? 네. 비즈니스는 잘 맞으세요. 사주는 제복은 타고나셨어요. 본인은 이렇게 궁핍하게 사는 금전으로 궁핍하게 사는 사주팔자는 아니에요. 네. 고비고비 넘기기는 했어도 이렇게 뭐 직장 다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막 알뜰살뜰하게 해서 막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사는 사주팔자는 아니에요. 본인은. 근데 올해 운년에 9수에 본인이 좀 마음도 상해 몸도 힘들어. 어? 내가 뜻하는데 올해 그러니까 지나온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마음도 상하고 몸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올해는 본인한테 그렇게 이롭진 않았다고 해요. 좋지 않았단 얘기예요. 네. 예, 그런 수전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이제 좀 이렇게 좀 열정적이신 편이에요. 내가 뭘 하겠다 하면 그게 고집이 굉장히 세고 그러니까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어지지 않는 성품이시라 좀 강단이 있다는 얘기죠. 여자치고는 네네 맞아요. 그리고 고집도 세고요. 남의 말 잘 안 듣고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아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원래 성품이 그런데 이게 나쁜 저기로는 고집이 세다는 게 아니라요. 그게 본인한테 살면서 도움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시절에 내년이 넘어가면서 본인한테는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뜻하지 않게 구설에 오르는 형국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네. 구설이라는 건 남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린다는 거예요. 네. 네. 원래도 구설수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없는 편은 아닌데 내년에는 조금 더 본인한테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남 일에 절대 껴들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남의 일에 괜히 내가 꼈다가 내가 그러니까 남의 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는 일에 본인이 전화 왔어. 끊으세요. 네? 아 주세요. 아 거절 눌렀어요. 이게 또 페이스톡을 배웁니다. 전화 왔어. 잠깐만요. 이게 페이스톡의 묘미야. 어쩔 수 없어. 네. 그러시 편이에요. 나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네. 구설수에 있고. 네. 남의 일에 껴들지 말라고 그래요. 네,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괜히 남의 일에 휘말려서 남의 입설에 오르면 내가 그러니까 하던 일도 막힌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수가 이제 있었던 것도 없어지는 거죠. 내 운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년에 특별히 구설만 조심하시면 그렇게 나쁠 거는 없다 그래요. 아, 네, 네. 그 제가 하는 비즈니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비즈니스 하는 게 저랑 제가 남자친구랑 같이 비즈니스를 해요. 네. 근데 그게 좀 저랑 잘 맞는지 아니면 그냥 다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거 본인은 직장 생활하고는 잘 안 맞고요. 일단 내 사업을 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인간떡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아, 인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남자덕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를 해도 동업보다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낫긴 해요, 본인은. 예. 그 저 남자친구랑 네. 지금 만난 지가 한 거의 9년? 8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랑 좀 잘 맞는지 좀 봐주시면 몇 살이에요 남자친구가? 7, 8년생이거든요 말띠? 네 생일은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7월 4일인데 음력으로가 잘 맞아요. 잘 맞아요. 만나면서 싸우지 않는 이성 관계는 없어요, 사실. 그죠? 티격태격은 하고 하죠, 당연히. 근데 둘이 만나서 누가 누구를 해하게 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가 누굴 가로막고 이러진 않아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막 그러니까 남녀 간의 궁합으로는 잘 맞다고 보실 수 있어요. 네. 하도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싸우긴 많이 싸워. 그거는 사주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언니 성격이, 그분도 그분이지만, 언니도 뭐 만만치 않은 성격이에요. 그죠? 네. 절대 지지 않아요. 불하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지, 그건 어떤 남자를 만나라 똑같아요. 본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근데 둘이, 그러니까 누굴 만나서 재수가 없고, 누굴 만나서 안 좋고, 이런 거는 없어요. 두 분이. 네, 그런 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비즈니스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근데 동업은 사실 별로 좋진 않아요. 같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권유하고 싶은 거는 따로 일은 따로, 그러니까 둘이 연인 관계는 연인 관계인데 일은 따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만 좀 덜 싸우지. 아 그건 그렇게 하죠. 네. 그 어차피 비즈니스 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아요.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실 거예요. 직장 오래 못 가요, 본인. 예. 아, 근데 비즈니스 하는 게 너무 처음 해보는 것도 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힘들게 하죠, 당연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직장 다니시는 것보다 본인한테는 그쪽이 더 맞으실 거예요. 지금은 아직 자리를 덜 잡아서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게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하면, 본인한테는 제가 봤을 땐더 나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본인한테 안 좋은 거지, 비즈니스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올해 운이 그런 거지. 그러면 내년부터는 괜찮아요. 네, 내년부터는 괜찮아요. 네, 올해보다 훨씬 나아요. 네. 하도 계속 작년에 재작년이랑 계속 너무 힘들어서가지고 적어야 되나 아니면 그래가지고 좀, 근데 그렇게 접게 되면은 또 직장 나가서 거기서 이제 딱 안주를 하면 되는데 거기서, 계속 이렇게 잊지 못할 걸로 보여요. 아, 그러니, 제가요? 예, 그러니 직장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죠. 근데 남자친구는 좀 직장 생활이랑 맞지 않아요? 좀 이렇게 사업보다는 그쵸, 본인보다 다르다는 거죠. 남자친구는 저기가 직장이 나아요. 그죠? 네. 본인은 사업 쪽이 맞고, 만나시는 분은 직장 쪽이 더 나아요. 그렇게 아마 가시는 게 본인들한테 좋을 거예요. 예. 이제 사는 앞으로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예, 좋아요. 위로가 되네. 좋은 일 많으실 거예요, 내년부터는. 뭐, 올해 작년에 좀 어지러운 수준이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좀 풀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괜찮으실 걸로 보여요. 근데 남자친구는 좀 인복이 있나요? 제가 만약에 없으면? 여기 언니보단 나아요. 인덕이 많은 건 아니지만, 언니 인덕보단 적어도 나아요. 나아요? 예, 나아요. 아니, 제가 그렇게 이쁘게 없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이쁘게 그건 본인이 알겠죠? 인덕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니, 왜냐면 비즈니스 하고 이러면 앞으로 이쁘게 그렇죠. 있는 편이 좀 좋, 근데 인복이 있는 것도 좋지만, 인복 말고 다른 복이 많으면 돼요. 본인은 그 대신 재복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금전의 복이라고 하죠. 재복이. 그러니까 금전떡은 있어요. 그걸로 위로 삼을게요. 그렇죠. 뭐다 이렇게 다 가질 순 없어요. 네. 그렇게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세요. 예, 들어가세요. 네, 소문 좀 내주시고. 저 뉴저지 가고 싶어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야, 생얼인데 이 정도 이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